우리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직접 유전자를 조절할 수는 없다. 유전자를 직접 조절하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다? 초인간적인 어떤 힘이다. 그러니까 이 초인간적인 유전자를 그렇게 놀랍게 지금 우리 의사들도 조절할 수 없는 그 유전자들을 놀랍게 조절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행복하게 행복을 유지하게 하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기술이에요.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영상에 보셨듯이 그렇게 그 노란색 물질 며칠기가 그렇게 세미한 부분까지 그렇게 조절되고 스위치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것도 딱 무엇에 맞추어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것이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힘, 초인간적, 초자연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물고기 중에 수컷이 없어지니까 암컷 한 마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유전자가 변해서 수컷으로 돼. 그것은 암컷이 원한 것도 아닙니다. 암컷은, 암컷 물고기는 자기 유전자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예. 네. 그러나,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힘, 그 힘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의 힘이 놀랍게도 그 유전자를 암컷 유전자를 수컷 유전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 어떤 에너지 그러면 자연적 에너지가 있고 또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초자연적 에너지가 있다. 자연적 에너지를 우리 과학자들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자연적 에너지, 이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는 어떤 게 있어요? 다 잘 아는 거예요. 이 전기, 이거 자연적 에너지입니다. 물리적 에너지. 또 다른 에너지. 다 잘 아시는 건데. 참, 이 교육이 말입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아 놓으면,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아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주인만 때려했기 때문에 이게 써먹지를 못하는 그런 지식이 되어 있어요. 전기도 자연적 에너지고 중력 우리가 지금 중력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땅에 붙어서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땅에 붙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중력 때문에 항상 중력이 내 몸에 작용하고 있어요. 네? 다리 지구의 중력을 따라서. 네? 지구도 뭐예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이탈하지 않듯이. 다 중력이에요. 이게 자연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물질과 물질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그 무슨 에너지라 그래요? 그게 초자연적 에너지.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네. 사랑은 중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전기하고도 상관없어요. 자, 전기. 그 다음에 중력. 또 물리적 에너지 또 어떤 게 있어요? 원자력.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전기는 어디서부터 와요? 울진에서 오죠. 핵 에너지. 원자 핵 에너지. 그래서 그거를 핵력이라고 그럽니다. 핵력. 아, 영어로는 nuclear force라고 해요. Nuclear force. 은 에너지. 자, 여러분. 아, 햇빛은 무슨 에너지예요? 이거 자연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 햇빛의 그 햇빛이 에너지인데 그 성질이 뭐예요? 전기입니다. 전기. 햇빛의 성질이 전기니까 햇빛으로 뭘 할 수 있어요?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왜? 전기니까. 광선이 전기라면 그 태양광선은 뭐예요?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계에서 나오는 것만 전자파가 아니고, 태양에서도 전자파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햇빛이에요. 네. 그래서 전자파에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무엇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돼요? 주파수에 따라서. 네, 주파수에 따라서. 주파수와 파장에 따라서 결정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광선의 주파수, 그 주파수의 태양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시광선.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는 거. 가시광선을 벗어나면 무슨 광선이 돼요? 자, 가시광선에는 태양광선이 어떻게 보입니까? 색깔로 보여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딱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보, 보라색을 넘어가면 밖으로나 보라색 그 밖으로 나가면 그거보다 더 주파수가 빠르면 그거를 무선선이라고 그래요. 자외선이라고. 보라색 바깥의 색깔. 자외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색깔 없어요. 그래서 있어도 있는 줄도 몰라. 안 보이니까. 주파수가 제일 낮은, 에너지가 제일 낮은 가시광선이 빨간색입니다. 적색이요. 그 적색보다 더 뭐예요? 더 주파수가 낮으면 안 보입니다. 있는데도 안 보여. 그 적색 주파수보다 더 낮은 주파수의 태양광선을 뭐라 부르게? 적외선이라고. 적외선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적외선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촌놈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제가 옛날에 촌놈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댕길 때, 여러분, 연세대학교는 예수 믿는 대학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수 안 믿었어.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놈들이 왜 그렇게 미운지 모르겠어요. 꼴불견이더라고요. 그 참 이상해요. 걔네들이 뭐 나한테 해코질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꼴불견이라. 아시겠죠? 아주 밥맛이야. 그래가지고 그 예수 믿는 그 애들을 너무 놀려대고 빈정거리고 참 못 살게 굴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세브란스 기독 학생회들은 아주 꼴불견이야. 네. 뭐 성경도 보고 뭐 왔다 갔다 해서 하는 거 보면 괜히 뭐가 올라오려고. 그쵸. 예. 네. 근데 그때 세브란스 기독회 학생회 회장이 방영수라는 친구였는데, 네. 참 애가 좋아요. 정말 싱글벙글하고 참 마음씨도 좋고 착하고 활달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 좋은 놈이었어. 그런데 야 방영수 일로 와봐. 너 하나님 믿지? 그럼 믿지. 봤어? 봤어? 못 봤어. 야, 보지도 못하고 뭘 믿어? 그러면, 에이, 그러지 마, 상구야. 네. 참, 안 보이는 거는 없다.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요. 자외선도 안 보이는데 있어요. 있으면서 에너지, 그 힘이 있다고요. 네. 자외선이 들어오면은 유전자의 해로에 안 해로요. 해로요. 그 자외선 너무 많이 쬐면, 여러분, 피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피부암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아서 유전자가 변질된다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외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외선이 전자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전자파에 반응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적외선은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느낄 수는 있어요. 있구나라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열이에요, 열. 아, 이 방은 따뜻하다. 그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어. 그게 열 에너지야. 그 열 에너지가 바로 자외선, 적외선 에너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적외선도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이는 게 없다. 이거는 참, 참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인데 그 있는 에너지인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보이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빨주노 저 반 안 보여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광선의 종류는 전자파는 굉장히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 데서부터 더 느린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귀에 안 들리면 뭐예요? 소리 없다고.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실,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보다 몇천 배로 더 많아요. 아시겠죠? 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의학은 보이는 데서만 왔다 갔다 하는 의학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안 보이는 차원에 가면 현대의학은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가시광선, 아주 좁은 간격. 그러나 가시광선 아래도 확 안 보이는 에너지가 너무 많고 위에도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엑스레이도 전자파입니다. 전자파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엑스레이 안 보이는 거 뭣도 모르고 쬐면 어떻게 돼? 유전자 다 파괴돼버려. 그 엑스레이도 전자파야. 그래서 방사선 많이 쬐면 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이 뭐냐면 유전자는 전자파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가 전자파에 반응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일 여러분이 친근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핸드폰이에요. 왜 핸드폰은 적어도 한 뼘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해야 돼요? 예? 네? 그 핸드폰에서 통하는 동안 전자파, 강력한 전자파가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게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전자파가 약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너무 많이 받으면 결국 귀에 딱 밀착해서 너무 많이 받으면 결국 이 전자파가 어디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 속의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을 일으켜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안 알려져 있어요. 참 희한하죠? 몰라야 될 거, 그러니까 돈 될 거는 잘 알려져 있는데, 예. 돈하고 상관없는 진실은 희한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얘기입니다. 핸드폰 전자파가 뇌종양을 일으킨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학자들을 전부 빈정거렸습니다. 차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그럴 리가 있냐? 과학자들끼리. 근데 연구를 거듭 아무리 반복해도 그게 맞아요. 왜 그렇게 그 처음에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과학자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빈정거리고 바보라고 그러고 엉터리 실험이라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통신 회사들이요.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긴 세월 동안 학자들 간에,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반드시 돈에 팔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에 팔린 학자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권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방을 계속 하다가 드디어 돈 가지고 막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데이터들이 자꾸 나오니까 드디어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너무 사용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가끔 조금씩 잠깐은 괜찮겠지만, 계속 뭐, 여자들 중에 사용하시면 한번 붙들었다 하면 막, 핸드폰이 막 뜨끈뜨끈해지도록 막, 그거는 벌써 뜨끈뜨끈해졌다 하면 굉장한 전자파를 받은 거예요. 자, 유전자는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유전자는 어떤 초인간적인 힘, 사랑, 진, 선, 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초인간적인 에너지가 유전자를 직접 조절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의 조절을 받으니까? 전자파의 조절. 그러면 초인간적인 에너지, 그 초인간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또 다른 말로 영적 에너지로 합니다. 초인간적 차원은 영적 차원이니까 영적 차원 또는 정신적 차원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그냥 자연적인 게 아니고 하여튼 초자연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 그래서 초자연적 혹은 초인간적 인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다. 영적 에너지. 이 영적 에너지가 유전자를 조절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힘은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실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선하시구나. 감사하다. 감사를 알았다. 또는 이게 정말 아름답구나. 아름다움을 알았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진실 속에 있는 에너지, 선 속에 있는 에너지, 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에너지, 또는 알고 보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내가 이때까지 몰랐구나.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실 때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실. 내가 내 혼자 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그 사랑 에너지 속에서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이때 여러분, 이 에너지를 왕창 받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거를
그 에너지의 존재를 새삼스럽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음. 그 에너지가 나에게 강력히 작용하면 내가 깨달음을 가져요. 그 에너지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을 종교적으로는 무슨 말을 써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런 말을 써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종교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네. 종교와 과학을 사람들이 자꾸 분리시켜요. 그래가지고 종교도 망하고 있고 과학도 망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는 무슨 이상한 미신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영적 에너지 차원이고 과학은 뭐예요? 물질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 차원인데 알고 보니까 그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사람의 몸에는 항상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기 안 흐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딱 죽는 순간 전기가 끊어집니다. 전기가 끊어지는 순간 딱 죽어버려요. 그래서 전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전자 제품에 불과해요. 그런데 네. 자, 이 컴퓨터 전자 제품입니다. 전기가 있어야만 작동해요. 우리 인간의 몸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기만 있다고 이 컴퓨터가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두드려야 돼요. 그 사람이 안 두들겨 주면 얘는 혼자서 아무것도 뭐예요? 못 한다고요. 우리도 전기 제품이에요. 컴퓨터처럼. 근데 우리도 혼자서는 안 돼. 뭐가 와야 돼? 영적, 보이지 않는 영적 신호가 와서 나라는 유전자를 두드려줘야 돼. 자, 여러분. 이제 점점, 이제 그림이 확실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뇌에도 전기가 흐릅니다. 아시겠죠? 그 뇌 흐르는 전기를 측정해서 찍는 거를 뭐 찍는다 그래요? 뇌파를 찍는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뇌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 이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흔히 막 보통 뇌파를 이렇게 네 종류의 뇌파로 나눕니다. 맨 위에 거를 우리가 베타파라고 부릅니다. 이 베타파는 평상시에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이 이 베타파를 가지고 살고 있어. 그 이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라고도 부릅니다.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이 베타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면 여러분은 맨날 잡념에 시달립니다. 뜬금없이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잡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잡념을 하는 거 아니라는 증거는 뭐예요? 증거 한번 대보세요. 어떤 잡념들은 내가 전혀 하고 싶지도 않는 잡념 있어요, 없어요?
잡념은 주로 그런 겁니다. 내가 진짜로는 내가 일부러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전혀 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인데 자꾸 들어와.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잡념을 하는 줄로 착각하고 뭐라 그래요? 어머머, 나 좀 봐. 자,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외부의 어떤 영적 에너지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뭐가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절대로 여러분 생각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로 잡념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이 베타파를 보세요. 잘 보면 특징이 뭐예요? 그 밑에 알파파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알파파 하고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첫째 주파수가 뭐예요? 훨씬 급해요. 예, 네. 주파수 빨라요. 그러면서 밑에 알파파보다 알파파는 보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순하게 보이죠? 부드럽게 보이죠?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뇌파를 지금 요 시점에서 찍어보면 알파파입니다. 왜? 왜 알파파예요? 여러분 지금 잡념 있어요? 없어요. 잡념 없어요, 지금. 근데 강의 끝나면 요 놈의 잡념들이 또 들어오겠어요. 왜 여러분은 지금 잡념이 없어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집중. 예. 네.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진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뇌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베타파가 흐르다가 알파파로 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영적 에너지가 달라질 때 여러분 뇌파 전기 에너지 흐름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 베타파를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무슨 파 닮았어요? 알파파를 닮았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좀 좋은 생각도 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로, 짜증나. 뭐, 자꾸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자, 여러분. 오늘 밤 좀 잘 자고 싶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잡념 없이 자는 거야. 근데 자려고 눈을 감고, 자꾸 그년 생각이 나고, 전년 생각도 나고, 아, 이 생각 하기 싫어!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개꿈이란 거 있잖아요? 전혀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엉뚱한 장면들이 발생해, 내 뇌 속에서. 그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 안 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인간이란 게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구나?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면 이 알파파가 되도록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외부적 에너지가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내가 자 설악산에 왔다. 이야, 이 숲이 이렇게 좋고 공기가 이렇게 좋고 아 너무너무 아름답구나라는 그 아름다움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베타파는 즉시 뭐예요? 알파파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제일 좋아하는 파가 무슨 파예요? 알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투병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파를 무슨 파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알파파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파 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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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 선, 미, 사랑을 선택하면 돼요. 그것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그것들에 뭐예요? 집중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진선미, 이 사랑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운 데 집중합니다. 고년 있잖아, 내가. 고년 두고 봐라, 내가. 네? 막 계속 미워해. 그 다음에 고년이 미웠다가, 시어머니가 미웠다가, 네? 시동생이 미웠다가, 막 하루 종일 미운 것밖에 없어. 거기에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집중을 잘해. 집중하지 말래도 돼. 또 집중을 하기 뭐요? 싫어도 집중이 돼.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집중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영적 에너지에 뭐예요?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 영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전자파, 그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우리 몸을 흐르는, 몸 속에서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그래서 뇌파도 생체 전자파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고 생체 전자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인간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의 뇌가 있다. 자, 뇌파가 있다. 뇌파가 결국은 뭘 지배해요? 뇌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뇌파가 신경을 타고 온 몸을 흐릅니다. 그런 전자파를 뭐라 불러요? 생체 전자. 전자, 정확하게 하면 전자기파입니다. 바이오 엘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생체 전자기파. 이 생체 전자기파가 결국은 무엇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요? 예, 네, 유전자에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 뇌파를 조절하는 것은
무슨 에너지죠? 아,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어떤 영적 에너지가 내 뇌로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내 파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이 건강상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하는구나. 한번 해보세요. 답. 아, 영적 에너지가, 예, 네,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이 물리적 에너지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도 지배해요. 자, 이제 이건 과학적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스트레스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나쁜 영적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내 뇌파가 자꾸 베타파가 돼요. 이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그런 파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마파는 베타파보다 주파수가 훨씬 더 빠르고, 저 가끔 가다가 좋은 파, 알파파 비슷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베타파는 막 이래요. 이제 베타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하고 막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 그 비싼 거 새로 산 컴퓨터를 집었더니. 나중에 뭐가 돌아오면, 제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 비싼 컴퓨터를 깨버리는 것은 사실상 내가 제 정신으로는 절대 안 해. 그러면 그 컴퓨터를 깼다는 것은 누가 시킨 거나 다름없습니까? 나쁜 영적 에너지. 자, 이제 점점 이제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이게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인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는 종교라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뭐야 이게? 근데 과학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야, 맞네. 네. 자,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성경에 못 믿을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 물 위로 걸어요. 세상에 뻥이지 그거.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 자연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선적 능력이요? 초자연적입니다.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영적 에너지. 그가 충만한 존재는 자기 몸에 미치는 중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은 마술사들도 합니다. 물 위로 걷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뭐냐면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도 무슨 에너지게? 그 영적인. 그건 사랑. 네, 그 영적인. 그러니까 무당들도 뭐 할 수 있어요?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무당은 우리 한국 무당은 물 위로 걷는 거는 좀 시시하니까 뭐를 해요? 작두를 탄다고요.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절대로 시퍼렇게 가는 작두를 디딜 수가 없어요. 작두를 딱 디디는 순간 뭐예요? 중력이 싹 없어집니다. 네. 그건 누가 하는 짓이요? 영적 에너지. 성령일까, 악령일까? 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내 몸 안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이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알아야 돼? 진실을 알아야 돼. 진실을 모르면 거짓 영, 그렇죠? 거짓 영적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거짓 영적 에너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미신에 사로잡힌. 그러나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우리의 유전자를 가장 건강하게, 가장 행복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을 벗어나면 너희들 장난감 돼버려. 누구의 장난감 돼버려? 거짓의 영. 이 길을 가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예. 하, 놀랍죠. 그래서, 자,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무당이, 이 영적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막 그런, 거짓 영들을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귀신이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무당이 여러분 이 작두를 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중에 뜨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무당이에요. There are other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This man whose name is Ovaku is an African shaman, and here we can see him preparing himself for a levitation.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이제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습니다. The images which this film has recorded are scarcely to be credited. There are no 동네 주민들이 다 둘러앉고 독일 방송국에서 파견된 촬영진도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There is no question that this is a trick or an illusion, and he's absolutely convinced that he's witnessing a miraculous event, and that the film is incontrovertible proof that levitation is indeed possible. 이거를 영어로는 levitation. 2nd cameraman can now be seen hurrying to the side so that he can get closer pictures of the fascinating event. Could it be that there are in fact invisible fields of force which this shaman is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shaman's breathing has become unusually fast, and his face is contorted with the effort of the undertaking. Could the technique which we are witnessing here be the very same technique which is said to be practiced in India and in Tibet?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It seems as though the very same field of force which appeared to hold him up in the air has now been totally used up. The shaman is completely exhausted.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려요? 여러분도 무당대라는 거예요. 이런 초자연적 에너지는 존재하고 있다. 그 초자연적 에너지 중에 진리, 선, 미, 아름다움, 사랑, 을 추구하면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에너지가 여러분의 유전자의 차원에서는 생명 에너지가 되어서 그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우리 몸속을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를 세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요. 그것이 바로 진선이요. 예. 예.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을 알면 힘을 받는데, 그 생기가 넘치는데, 이야,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좋은 거 깨달았다, 힘나요, 안 나요? 예, 네, 그럼 유전자들 다 켜지고 생기를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의 치유에 필요한 유전자 조절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 진실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속였다. 그건 뭐예요? 진실이 아니야. 여러분을 거짓으로 속였어.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죠. 그러니까 진실 속에 있는 에너지가 그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당하면, 그 배신을 당하면 기가 막혀야 막혀. 기가 꽉 막혀.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절이라. 그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가 문제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추구하지를 않아요. 응? 여러분의 유전자는 알파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당하더라도 이거를 가능한 한 긍정적인 차원으로 돌리자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속초는 주말에 서울서 이제 사람들 많이 오잖아. 주말 특히 토요일 밤 이렇게 되면 복잡해요 길이.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차를 몰고 나갔는데 차가 많아. 가다가 뭐 어떻게 가다가 제가 바로 길 옆에 세워둔 차에 백미러하고 제 백미러가 탁
부딪혔어요. 그런데 제 백미러는 이렇게 접어져 버려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상대방 저쪽 차는 뭐요? 접어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쳤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부서졌을 것 같아요. 그때 시간이 저녁 8시 15분. 어두웠음. 비는 부슬부슬 오고 있었음. 아무도 본 사람 없었음. 근데 왜 웃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거짓의 영적 에너지는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안 봤잖아. 진실은 뭐라 그래요? 너 에너지 떨어진다. 그게 바로 내 생명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진실을 뭐예요? 외면. 그래서 제가 가 하다가 진실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진실을 선택하지 않고 토끼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런 거를 종교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선택하면 그 거짓 자체가 진실에서 오는 생명 에너지를 뭐요? 막아서 탈이다. 그걸 자꾸 하나님 벌 준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에 걸리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병에 걸리면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왜 복잡해지냐? 자기가 담배를 계속 피우지 말라 그래도 피워가지고 피워놓고 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들어가서 그 유전자가 폐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폐암이 생긴 거를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러는데 피워가지고 하나님 벌 줬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새벽기도도 빠지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연보돈도 별로 안 내고 작년에 내던 것보다 훨씬 팍 줄여가지고 하나님 정신 좀 차리라고. 그 하나님 참 취미도 꼬약하지. 그렇죠? 왜? 자꾸 그런 거를 미신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많이 미신적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진실을 뭐예요? 선택하겠다. 내 선택이 내 유전자의 상태를 좌우하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무슨 영을 선택했다? 거짓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버려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가 엉망이 돼버립니다. 앞으로 더 잘 해드릴게요. 봐주세요. 이런 걸 미신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더 잘 해드린다고 빌면 하나님이 좀 더 빌어. 충분히 빌었어? 그럼 내가 낫게 해주죠. 그러면 우리는 뭐밖에 안 돼요?
아부꾼밖에 안 돼. 이래서 이게 아주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판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을 뭐예요? 바로 알아야 됩니까? 이걸 아차 잘못 알면 유전자가 그 잘못 알기 때문에 유전자가 더 꺼진다니까요. 아,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탁 치고, 그래서 내려서 그 차에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차 백미러가 박살이 났어. 그래서 제가 쪽지를 썼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한 10시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어떤 전화를 기대하고 있었냐 하면 뭐 이런 거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상쾌한 목소리야. 안녕하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저 그 차 주인인데요. 그럼 기분 좋아, 이 사람이. 댁은 니시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통성명이냐고 지내지? 그런 사람 병 잘 안 걸려요. 이 부정적인, 이게 틀림없이 부정적인 상황인데, 아주 긍정적으로, 아이고,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목소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참, 댁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알게 돼서 참 좋대요, 자기는.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한 서너 번 당했는데, 과거에도. 한 사람도 자기를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야. 다 뭐예요? 뺑소니. 근데 댁이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대해줘서 고맙습니다. 참 긍정적이다. 그렇죠? 이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경건을 연습해라.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 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름을 얘기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상구 박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가문의 영광이래. 하, 백미러 하나 깨놓고, 이거 대박이야. 그렇죠. 그러더니, 아, 박사님, 뭐, 그거 뭐,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고, 뭐, 하여튼 박사님 그냥 잊어버리세요. 하여튼, 박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돼서, 참, 저는 오늘 기분 대박입니다. 와. 그래서 제가, 아, 그건 안 되지 않냐.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했고, 또 시간적으로 또 공장에 가셔야 되고, 또,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배상할 테니까, 문자를 보내달라고. 한 서너 시간 후에 문자가 왔는데,
12,000원이래요. 저는 적어도 한 20만원은 네,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니, 공이 하나 빠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공 안 빠졌대. 맞대. 12,000원. 그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마침 공장에 갔더니 자기 차하고 똑같은 차가 폐차가 돼 있어서, 그 백미러가 멀쩡해가지고 그거 떼다가 붙였다는 거야. 야, 저도 참 기분 좋대요. 저도 사람 취급을 받았죠. 그렇죠. 서로 서로가 진실로. 네, 진실을 주고받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서로 진실을 주고받으면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결국 유전자 차원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가 되어 있다라는 현 상황은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보시지 뭐요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부정적이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는 보통 사람들 어중이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예외를 선택하신 분들.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길을 가기로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암 치유에도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그 인간성과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 앞으로, 야, 그때 내가 암 걸렸기에, 참, 내가 이렇게 더 행복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